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9월 달에 운이 상승하는 띠가 있습니다. 주위에 운이 좋은 기운으로 역할을 해줘서 내 주위가 편안해지고 내 운에서 밝게 움직이면서 내가 하는 일, 또내 주위 사람들이 편안하고 내 자손이 편안하고 내가 금전적으로 풀리고 또 하는 일마다 조금 잘 돼서 내가 걸고 갈수 있는 이런 대박 띠가 있습니다. 쥐띠분들, 또 용띠분들, 뱀띠분들,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좋은 결과 따라오고 지금 시국이 어렵고 또 경기가 힘들고 이래서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그냥 두 번, 세번 생각하고 될까 말까?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9월 달에는 내가 하는 일이 좋게 움직이고 결과가 좋은 결과물이 따라올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 뱀띠분들, 쥐띠분들, 용띠분들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특히 쥐띠분 중에서 37살 갑자생분들, 우리 갑자생분들 금전으로 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큰 변화 없이 움직이는 수에 들어와 있지만 영업이나 사업 하시는 분들 요성주랑 삼재랑 같이 들면서 약간은 풍파로 부딪히신 분들이 있고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9월 달에는 내가 금전수도 열리고 또 새롭게 변화를 줄수 있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서운도 강하게 들어와 있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사람을 만나서 인연을 맺으라는 운도 같이 들어와 있고, 또 결혼문도 열려 있고, 자손의 문도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37살 쥐띠분들은 수에서 9월 달에 내가 좋은 기운으로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9월 한달 되겠습니다. 또 49살. 우리 49살 쥐띠분들이 내 몸수가 힘들고, 여기를 쳐다봐도 근심, 저기를 쳐다봐도 근심, 금전수는 좀 답답하게 움직이셨고,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 많아요. 내 몸이 조금 무거우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 하시는 분들, 9월 달부터는 내 몸이 조금 가벼워지면서 주위에 좀 밝은 기운이 돌겠습니다. 자손의 근심 걱정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와 있고, 또 생각지도 않게 횡재수라고 그래야 되나? 금전이 들어오는 수에도 들어와 있고, 귀인. 인연의 귀인이라기보다는 일적으로 귀인이 나서는 수에 들어서 생각지도 않게 일이 풀어지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크게 뭐, 내기 없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이렇게 막막하셨던 분들, 귀인이 나서서 내가 문을 열어주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49살 쥐띠분들, 9월 달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금전의 운도 열리고, 사업운도 열리고, 또 내가 인연의 운도 열리고, 귀인의 운도 열리고, 아홉수라 그래서 힘들게 가셨던 분들,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9월 달에 요 맥이 탁 터져주면서 하반기운에서 상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요 주위가 밝아지고, 내 몸수도 지금 가벼워지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 뱀띠분들, 뱀띠분들 묵는 삼재라 그래서 편하게 평삼재로 가는 것 같아도 또 이렇게 풍파로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람이 일어나시고 또 근심 걱정을 안고 가시고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9월 달부터는 내 수에서 지금 편안하게 움직여주고 이 삼재바람이 작용하기보다는 내 운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금전 안정을 찾는 수고, 내가 나가는 금전이 많아서, 지출이 많아서 좀 힘드셨던 분들, 괜히 내가 금전수로 조금 이렇게 뭐랄까, 다듬어가는 수고, 내가 메꿔가는 수에 들어와 있고, 내가 벌고 갈수 있고, 내가 쓰고도 약간은 남는 금전이 생기는 9월까지 되겠습니다. 또, 사람은, 인연의 운으로도 근심 걱정 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고, 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고, 하는 인연의 운도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우리 뱀띠분들이 좀, 냉정하신 분들은 굉장히 냉정하시지만 정이 많고 여리신 분들은 괜히 남의 말잘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괜히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금전 투자는 하지 마시고 내가 잘 판단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9월 달에 운이 좋고 내가 남는 금전이 따라서 내가 투자 투기를 하시면 괜히 사람 믿고 움직이셨다가는 괜히 투자는 안 되니까 내가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이런 걸 주시고 내가 영업문, 사업문으로 열으셔야지 그냥 단기간 투자나 이렇게 내가 어디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데 넣어놓고 아니 주식에 넣어놓고 내가 요런 횡재수보다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고 가야 되는 수가 더 큽니다. 우리 뱀띠 중에서도 쉬운 6살 을사생 뱀띠 분들이
하반기 운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요 운이 2021년까지 이어지는 운이기 때문에 대운이 10년지기 운이 들고 7, 8년지기 운이 들고 요 운이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 운을 활용을 못하면 이 운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금전수를 벌고 가는지 내가 힘들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활동성 있게 움직여 주시고 요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바쁘게 역할을 해주시고 활동을 해주셔야 요 운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 56살 뱀띠분들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이 운이 이어지는 대운으로 역할을 해줍니다. 또 68살 뱀띠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내가 손 놓고 계시는 것보다는 내가 활동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문서의 변화, 변동수도 있겠고 또 자손으로 좋은 일도 찾아 들어오겠고 또 주위 사람들을 주위에서 좀 힘들었고 입설레 기설레 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것도 좀 뭐랄까 해결된 데 소리에 들어와 있고 자꾸 좋은 소식이 이렇게 희소식을 들을 수 있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몸속도 조금 편안해지고 집안에 내 기운이 편안해지고 밝은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손도 편안하고 내가 금전수도 안정을 찾고 매매나 이렇게 답답하게 힘들었던 것도 좀 해결되고 간 데수에 들어와 있고 사업이나 영업이나 뭐 문서를 바꾸거나 사업 문서, 영업 문서를 바꾸거나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걸 붙잡고 가시면은 요 문서 사업운에서도 예, 열리는 운에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 용띠 여러분들, 우리 용띠 여러분들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배짱도 있으시고 강하시고 또 흥도 많고 키도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용띠분들이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사람을 너무 잘 믿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 같지 하고 같이 믿고 움직였다 사람 때문에 가슴 다치는 일도 많고 뒤통수 맞는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 용띠 여러분들 9월 달에는 내가 운에서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생각지도 않은 게뭐 횡재수라든지 아니면 사업 운전이라든지 또 사람을 만나서 내가 움직이면서 벌고 갈수 있는 운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또 외로움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있어도 그냥 기찻길처럼 이어져 있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또 혼자 자손을 키우면서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아픈 가슴 감춰두고 남한테 보여주기 싫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9월 달운에서는 내 운이 좋은 상승운에 들어있고, 내가 노력해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고, 괜히 요 운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힘들게 와닿아 계신 분 있어요. 괜히 직장에서 뭐랄까, 내 마음하고 따로 뭐 이렇게 구설이 따라오든가, 아니면, 변화를 줘야 되는, 변동을 줘야 되는 이런 시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사업이니 뭐 영업이니 하다가도 이 운전을 사업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은, 변화 변동수. 내가 운이 들어오면서 주변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변화 변동수가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롭게 다른 일로 도약을 하라고 이렇게, 변동수가 찾아오는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내가 다른 직장으로 움직이든가 아니면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든가 움직이든가 이런 좋은 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 변동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주변 정리가 되면서 내가 운에서 이렇게 바뀌시는 운도 있습니다. 특히 45살 우리 용띠분들, 45살 용띠분들이 주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수가 생겨요.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들하고 내가 새롭게 사람을 알아가야 되고, 내가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내가 새롭게 움직이면서 시작을 하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서의 변동, 변할 수 있고, 또 집문서라든지 사업 터전이라든지 내가 문서의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 잘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약간 좀 풍파가 따라오겠습니다. 내가 부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이든지 내가 근심을 조금 안고 가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 조금 안고 가시고 약간 근심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가 내 몸수로 조금 부딪히면서 내가 몸이 좀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45살 용띠분들은 요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7살 용띠분들 대운이 들어와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흔히 쉬운 일 없어 운이 들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왜 나는 운이 들었는데 지금 힘이 들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운이 되는 건 들어오면서 자리 표지를 남기기 때문에 내가 운이 들어와서 애기 먼저 칠 수 있어요. 내가 운이 역할을 하기보다는 나를 조금 부딪히면서 요 애기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사람이 운은 들었다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어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아 요 대운이 들면서 7년 8년 또 10년 지기 운이 들면서 지금 운이 지금 뭐 한 달 두 달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아니면 7, 8년 동안 내가 금전을 벌고 갈 수 있고 내 주위가 다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살기 힘들어서 막 각박하게 움직여서도 내가 10년, 7, 8년 지나면서 내가 금전을 벌어도 보이지 않게 쌓이고 자손이 커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안정을 찾고 또 자손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는 나대로 편하게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같이 운에 10년에 들어있다는 운이지 하루아침에 움직여지는 운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 쉬운 7살 용띠분들 요 대운이 들었기 때문에 문서를 사고 팔고 하셔도 되고 매매하셔도 되고 또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이동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고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금전에서 내가 벌고 갈 수 있고 열고 갈 수 있는 운도 있어요. 하지만 약간 몸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몸에 약간 사고수가 따라오든지 몸에 지병을 앓고 갈 수 있는 이런 운도 운하고 이게 교차되면서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맞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또 과로한 운동도 피해 주시고 또 여행 갔을 때 좀 몸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또 일을 하시면서도 내 몸을 좀 잘 관리해가면서 움직이셔야지 괜히 내 몸속 건강하다 내가 내 몸을 믿고 너무 등한시하면은 내 몸으로 나중에 내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힘들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9월달 운에서는 우리 뱀띠분들, 쥐띠분들, 용띠분들 운이 상승하는 운이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 열심히 해서 금전 벌고 가세요. 감사합니다.